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 6과 저는 투안입니다. 대화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대화 2. 저는 투안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7과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대화 2.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 사진이에요. 8과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대화 1. 투안 씨, 지금 뭐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수루 씨는 뭐 해요? 저는 지금 요리해요. 대화 2. 지금 몇 시예요? 11시예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12시 30분에 먹어요. 9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 대화 1.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10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대화 2. 투안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1과 사과 5개 주세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과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다섯 개 주세요. 대화 2.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에요. 5만 5천 원이요? 좀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5만 원 주세요. 12과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대화 1.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대화 2.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3과 시청 앞에서 7시에 만나요. 대화 1. 수루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무슨 영화 볼까요? 전 다 좋아요.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청 앞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 6시는 좀 빨라요. 7시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 14과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투안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그럼 여기 비빔밥 하나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대화 2. 투안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투안 씨는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리안 씨도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15과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대화 1. 비가 계속 오네요. 네, 안 그치네요. 투안 씨, 우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있어요. 이따가
저하고 같이 집에 가요. 대화 2.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